안녕하세요. 아빠TV입니다. 오늘은 바닥 줄눈 시공 영상입니다. 저 변기 뒤쪽에 테두리 다 깨고요. 벽, 바닥.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선반이 없어요. 코너 선반도 달아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서리에 샴푸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 코너 선반까지. 이게 거실 욕실입니다. 다 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고요.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주방도 테두리 이쪽 라인 다 줄눈으로 시공할 거고요. 색상은 다 골라놨습니다. 안방. 방 역시도 바닥이 지금 안돼 있는데 다 지금 시공을 하고요. 그 샤워부스 쪽도 바닥에 다 시공을 하고요. 세면대 뒤쪽도 다 시공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다 띄워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거실. 거실도 마찬가지고. 진주펄. 진주펄이 깔끔하네, 깔끔해. 주방 쪽도 전부 다싹 진주펄을 다 돌려놨습니다. 구석구석 다 잘 줄눈으로 메꿔놨습니다. 줄눈은 무조건 해야 돼요. 주방. 때가 안 끼고 오래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쭉 주방 방쪽 다 주방하고, 자, 현관. 현관은 색상이 틀립니다. 금펄입니다, 금펄. 금펄,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자, 줄눈 시공 이제 마지막 시공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. 입식 청소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가구들하고 가전제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. 그것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
정리를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줄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